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올리버 쌤입니다. 오늘 엄청난 물건을 샀는데요. 바로 지프차 보행기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조립을 시작해 보는데요. 그동안 체리는 옆에서 혼자 재미있게 잘 놀죠. 당연히 옆에는 보디가드 왕자가 지키고요. 체리야, 신나? 그런데 체리만 신난 게 아닌가 봐요. 빡세 신난 닐라바 선생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아주 즐겁습니다. 우리 닐라바 오빠 빡세 갇힌 거 아니야?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 그 모습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공주. 왕자도 황당한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릴러 형, 거기서 뭐해? 이상해. 고양이들 왜 다 이상하게 놀지? 이상하면 뭐 어때요? 재밌으면 됐죠. 빨리 체리도 재밌게 해주고 싶다.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고 꼼꼼하게 의자를 확인하면 끝. 조심스럽게 체리 탑승. 과연 좋아할까요? 오, 바닥에 발이 잘 닿고 있는데요. 멋진 자동차 생겨서 좋니? 체리도 지프차가 재미나 봅니다. 엄마도 차 없는데 체리는 차 있네. 부럽다. 이거 주차장 내가 주차할까? 우리 고라지 빨리 쉐이지 여기다가. 그런데 그 모습을 곁에서 빤히 쳐다보는 왕자와 공주. 불안해 보여서 체리가 걱정돼? 행동을 보니까 그건 아닌가 봐요. 얼른 해. 설마 현대차 아니라서 그런가? 아마 처음 봐서 낯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오후, 오늘도 작은 요람에서 낮잠을 자린 체리. 웃고는 있지만 이제 요람에 꽉 차서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드디어 체리의 아기 지인들을 주문했답니다. 예쁜 걸로 잘 골랐죠? 며칠 후 침대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책꽂이를 조립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리의 방을 완성해 줄 수 있어서 앞으로서 뿌듯하기 그지 없어요. 체리, 이것도 아빠가 책꽂이 만들었네. 이야. 거의 다 됐네, 우리 집이야. 체리 좋으라고. 체리 책 많이 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왕자가 급하게 창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치 밖에 누가 왔다는 듯이 바라보는데요. 신기한 게 저희 집은 도로와 500m 정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자동으로 울리도록 벨을 설치했는데요. 벨소리도 안 울리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그때 벨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왕자는 누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걸까요? 너무 신기해서 저희는 캄탄만 저절로 나오는데요. 1분 뒤 정말 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아, 며칠 전에 시킨 침대가 드디어 왔나 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알긴요? 저는 다 알아요, 아빠.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귀가 예민한 왕자가 좋아요. 나쁜 사람이 찾아오면 왕자가 바로 알아질 테니까요. 특히 체리가 생긴 이후로 청력이 더 예민해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트럭에서 누가 나오자 누구야? 아마 왕자 눈에는 아기 있는 집에 자주 낯선 사람이 수상한가 봐요. 그래도 조이가 차분해 보이니까 좀 진정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못 믿겠어. 어떤 인간인지 확인해야겠어. 그러더니 현관 앞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왕자가 기사님들께 어떻게 행동할지 좀 긴장이 되는데요. How's it going? And you, how about you, sir? Very good. My name is Gavin. I got a nice review of a toy for you today. Yes, sir. Do you want to show me where we can place it? Oh, yes, sir. Would you like to come in and see it? Sure. It's sure. Straight away. Thank you. Don't mind the dog. He doesn't bark, so he doesn't bite or anything. 왕자는 저를 리더로 생각하기 때문에 얌전히 제 뒤에 서 있다가 인사 기회를 주자 꼬리를 흔들며 착하게 다가갑니다. 그래도 만지려고 하니까 아저씨! 저 그냥 착하게 인사해준 거지 무슨 친구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가 지켜볼 거니까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알았죠? 아직 전 그쪽 몰라요. Good boy. Good boy. 잘했어. 네, 여러분 왕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막 낯선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약간 모르겠어요. 의심 좀 있지만 동시에 공격성 많이 안 보여져요. 근데 동시에 이상한 짓 하지 마. 어?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분 확실히 강아지를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낯선 강아지 말하게 되면 이렇게 손 내밀어야 돼요. 공격성 없이 예의 바르게.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은 왕자의 모습. 참 뜸직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침대 입장. 마님이 조립 서비스까지 비용은에서 친절하게 조립까지 해주고 나갈 예정이에요. 체리도 신나 보이는데요. 가볍게 담소도 나눠봅니다. 이제 슬슬 조립이 다 끝나가는 시간. 눈치 게임이 시작했습니다. 바로 팁! 한국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기사님들에게 팁을 따로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아마존 배달 사람한테 약간 팁 주지 말라고 한 얘기인데 막 되게 무거운 물건 들고 가져온 분들에게 약간 팁 줘야 된다는 조언이 있어요. 특히 막 설치까지 해주면은 전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팁 조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직접 설치하는 것까지 비용 냈는데 그거 아는데 150불 냈어. 근데 아는 사람들 다 주는데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주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줘도 된다. 그래서 진짜 애매해요.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모르겠지 약간 되게 저도 미국 사람인데도 혼란스러워요. 설치까지 하는 거에 비용이 150불 냈는데 그 돈 어디서 할까? 그 사람들한테 안 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검색해보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줘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줘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개인 선호다. 미국 그 팁 문화 뭐 막 너무 싫어요. 근데 막 동시에 그 사람이 계속 막 팁 기대하고 있으면은 뭔가 그래서 현금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현금 시대 끝난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어. 팁을 들어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은데요. 혹시 상대방 우위증을 모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운을 띄웁니다. I don't know if you accept tips, but yeah, sure. This is going to be a 10 for you and 10 for your buddy. Oh, alright. So, thank you. Thanks a lot. So, get the door. 이렇게 눈치 게임 끝. 휴. 자, 이제 완성된 침대를 같이 볼까? 아까 낯선 사람들의 냄새 때문에 공주가 당황했나 봅니다. 일러바가 침대에 다가가자 그제서야 같이 침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와중에 노리타처럼 침대 바닥에 들어가 버린 일러바. 아니 일러바 오빠, 전에는 박생 같이 다니 오늘은 침대 같이인 거야? 어떡해? 일러 형 이제 큰일 났다. 못 나온다. 이렇게 부부가 같이 걱정해 주는 것 같네요. 체리는 너는 어때? 침대 어때? 마음에 들어? 아이고 카메라 말고 침대 말이야. 뭔데 이렇게 한 것 같아? 이게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확실히 What's that? 말한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볼까요?
아이고, 체리야. 이게 뭐냐면 체리 침대야. 앞으로 여기서 넓고 편하게 잘 거란다. 아이고, 어때? 편하니? 마음에 드는지 연신 파닥거리는 체리. 결국 불을 꺼줬더니 푹 잠들었답니다. 잘 자렴, 우리 아기. 반짝반짝 별들과 좋은 꿈 꿔. 자, 여러분. 지금 노방자가 얘 집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밖에 무슨 소리 있어서 여기 와서 막 스캐닝합니다. 제 생각에 머리 속 안에 무슨 라다 같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왕자. 와, 공주도 도와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세요? 재밌었어요? 저는 아직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뭐 전에도 되게 뭐 경계성 되게 높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체리가 생기고 나서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공주야, 거기 안에 뭐 이상한 거 없어? 네, 여러분, 막 사실 체리가 따로 자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약간 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근데 왕자가 있어서 좀 마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막 확실히 막 이상한 소리 있으면 왕자가 막 알려줄 테니까 예, 좀 더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잠깐 뭐 있어? 확인해봐. 오늘 왕자와 공주가 소개시켜줄 아이들은 솔로와 소리입니다. 2개월 된 진더견 남매인데요. 솔로는 남자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람을 좋아해요. 소리는 여자이고요. 얌전하고 산책을 잘하는 똑똑이에요. 가족이 되고 싶다면 꼭 연락주세요. 오늘의 표현, 팁을 받다. Accept tips, 발음 팁. 여기 C 두 개 있으니까 Accept, 그 소리 있어야 돼요. Accept tips. Accept 하면 안 돼요. Accept 아닙니다. Do they accept tips? Do they accept tips? I'm sorry, but we don't accept tips. I'm sorry, but we don't accept tips. I'd take your tip, but we aren't allowed to accept tips. I'd take your tip, but we aren't allowed to accept tips. 확인해봐. 확인해봐. 저기 있어. 사람 있어. 스코어 있어. 얼마대로 있어.